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이메리스, 눈꽃, 백설공주, 스노우플레이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아이인데요. 하얗게 꽃이 피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꽃 이런 이명으로 이렇게 유통명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꽃색은 이런 보라색도 있고요. 자, 살몬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요. 핑크가요. 요렇게 좀 진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요거를 한 포트 이렇게 데려다 놓았는데요. 키우기 알아보면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꽃말이 색깔별로 다 달라요. 하얀색은 순수, 청결, 신석, 미덕이라고 하고요. 아까 연보라색은요, 사랑의 징표, 로맨틱한 사랑, 우정. 분홍색은 사랑, 로맨스, 행복, 우정. 자홍색이 있었지요. 사랑의 꽃, 욕망, 존경, 신비라고 합니다. 나라별로도 또 꽃말이 달라요. 미국은 고독, 독일은 순결과 광명, 프랑스는 희망, 스페인은 영원한 사랑, 충성, 일본은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청춘과 순결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라별로 꽃말이 많은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베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거기에서 이거는 자생을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베리스, 이메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배추과에 속하는 속씨 식물 속에 서양 말랭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한해살이로 이렇게 보는데요. 상록으로 이 겨울에 이걸 잘 보관을 하면은요. 또 여러 해살이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여러 해살이 상록 갑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자생지는요, 지중해 연안, 북미, 유럽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져 있죠. 꽃은 개화는요, 초봄에 자생지에서는 초봄에 우리나라 한 4월 기온으로서 핀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베란다에서 키우니까요, 뭐한 2월 따뜻하면 이 정도에도 핍니다. 온도, 햇볕 이렇게 맞으면 개화가 이렇게 봄에, 초봄에 일어나는 이런 식물이고요. 햇볕이 굉장히 이게 관건인데요. 키울 때 꽃이 필 때는 햇볕이 좀 많아야 되고요. 꽃이 지고 나서 봄에는 방근을, 여름에는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시원하게 키워주는 게 관건이에요. 저도 요거를 키우다 보면 여름에 자꾸 떠나보내는데요. 여름에 떠나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름에 떠나보내는 이유는요. 직광을 얘가 괴로워해서 여름에 온도는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직광을 싫어해서 방그늘에 놓고 키우잖아요. 가습이 되면 얘가 죽어요. 설죽, 아젤리아 이런 거 놓는 데다 옆에다 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여름에 매일 줘요. 매일 주니까 얘가 괴로워서 그냥 하얗게 말라서 가버려요. 여름에 물을 아껴서 줘야 된대요. 3일에 한번 정도. 약간 이렇게 처지는 기운이 나야지 이렇게 물을 주면 되는데 다른 거랑 좀 분리를 해놓아서 키우셔야 돼요. 이런 거 키우실 때는 카랑코에 마타피아, 부발디아, 이메리스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물을 아껴주면서 이 뿌리개가 가습되는 걸 여름엔 정말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물을 많이 줘서 여름에 이렇게 되고요. 가을에 지금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을 조금 차츰차츰 늘리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된대요. 여름에 가습주의를 하면 잘 키울 수 있다. 직광을 피우고 이게 이메리스 키우는 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다 죽었어요. 올여름에 그 옆에다 놓고 키워가지고요. 자, 여름에는 강한 햇볕을 피우고 방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게 가습되지 않게 키우는 게 요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뭄에 얘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가뭄에, 여름에. 고온이 올라갈 때일수록 아주 저기 해서 키우고요. 영양제는 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요. 꽃멍오리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되죠. 보통은 지금부터는 이제 한 다섯, 여섯 알 이렇게 올려놓고요. 꽃멍오리가 다 이렇게 형성이 돼서 왔을 때 영양제를, 개화가 되기 직전에 영양제 한 20알 정도 이렇게 듬뿍 좀 올려놓으면 되고요. 그전에는 영양제를 많이 올리면 잎이 무성하게 막 자라고
꽃망울 형성이 잘안 돼요. 앞으로 꽃망울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올려놓는 게 좋아요. 분갈이만 하시고. 꽃이 다 이렇게 왔을 때 있죠. 피기 직전에 그때 영양제를 올려놓는 게 제일 좋아요. 가지치기는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싹 잘라서 날려놓으면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알맞게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그냥 두시면 되는데 봄에 가지치기를 혹시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도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흙은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답니다. 자갈밭에서도 잘 자라고 아주 척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 이른 아이래요. 그러면은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마사를 많이 섞고 배수 잘 되게 해주게 해서 이렇게 쫙쫙 빠지는 게 좋겠죠. 뿌리 가습이 안 되게 키워야 되니까요. 번식은 끝꽂이로도 할수 있고요. 봄에 그 꽃이 한 소끔 피잖아요. 그럼 씨앗을 받아갖고 발화를 해도 되는데요. 씨앗 발화를 해서 꽃이 피려면 2년 이상 키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꺾꽂이가 빠르다고 해요. 봄에 이렇게 가지치기 한거 있죠? 그거를 꺾꽂이 하는 게더 빠르다고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병충해가 좀 오는데요. 가습이 되면 병충해가 잘 온다고 해요. 입마른 병이나마 요런 병충해가 오는데 또한 가지, 요게 달팽이가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달팽이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게 달팽이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가습돼서 죽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요. 겨울에 키울 때 베란다에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에서도 키우는데요. 창가 있죠? 창가. 창가에서 요거를 키워도 된다고 해요. 자, 월동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월동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까지라고 해요. 8도에서 10도. 중부에서는 안 되죠. 근데 농장에서는 이거 무가온에서요. 월동 노지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남부에서요, 이거 월동을 굉장히 잘 시키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데, 남부에서도 영하 십몇 도 내려가면 보온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쳐야 되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온도가. 영하 8도에서 영하 10도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분갈이를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좀 늘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 롱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주려고 하는데, 흙은요, 처음터, 그 다음에 요거, 토동이 여기 제가 지금 떨어졌어요. 요번 이제 영상 찍으러 가면 가져와야 되는데요. 요게 재활용 나와 있어요. 이게 마사가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리고, 밭흙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밭흙이 굉장히 이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밭흙을 맨날 사용하면 여러분들께서, 밭흙이 없으면 뭐 어떻게 사용해요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 밭흙을 이렇게 사용 안 하는데요. 구매한 흙을 제가 사용해서 써보니까 여름에 좀잘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요걸 1대1대1로 이렇게 혼합을 하고 계피가루를 좀 넣을 거예요. 근데 토동이 흙 이거 저 처음부터 70에다가요 토동이 흙 30을 넣어가지고 그냥 해보세요. 구매한 흙을 넣지 말고요. 구매한 흙을 넣으면 여름에 약간 좀 부패가 돼서 얘가 썩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100%에다 해주시거나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혼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100%에다 심는 걸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배수 잘 되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 섞었더니요. 자, 뽑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은요. 밭흙인데 그래도 구매한 흙이 좀 섞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인데 위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조금 좀 제거 좀 하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씻어서 해볼게요. 이게 여름에 잘 자라다가도 여름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해주는 게 좋더라고. 제가 이거 최고 키워본 거요. 3년 정도 키워봤어요. 작년에 제가 지인님이 하도 이메리스가 안 된다 그래서 선물로 드렸는데, 작년에는 꽃을 잘 봤는데, 올여름에 갔대요. 보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저도 갔으니 뭐, 자, 이렇게 해갖고요. 깔끔하게 털어서 씻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깔끔하게 씻어왔어요. 자, 이렇게 씻어왔는데, 뿌리를요, 자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요런 뿌리들은 정리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자,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길진 않죠? 이렇게 해서요.
위에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자, 배수 잘 되기입니다. 여름 관리는 건조하게, 그늘에서. 저도 내년에는 요거를 꼭 그늘에서 한번 요렇게 분리해서 키워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버무려놓은 흙을요, 자, 요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한번 활착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잘 자라는데, 또 한번 이렇게 실패하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자꾸 또 실패도 하고, 그래요. 꽃은 또 봄꽃으로서 또 요만한 꽃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자, 분갈이 끝났는데요. 물 듬뿍 주시고 많이 주세요. 처음에는요. 뿌리를 다 털었잖아요. 물이 빠지면서 내려가는 힘에 의해 가지고요. 공기가 착 빠지면서 이 흙이 뿌리에 쫙 밀착이 잘 돼야지만이 뿌리가 잘 내려요. 그렇게 해서 빠지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서 5회 이상 주십시오. 자, 밀은 물량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요. 뿌리 활짝 잘 되라고 제가 뿌려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물은 3일 동안 매일 주세요. 그늘에 좀 두시고요. 그리고 하루 건너뛰고 3회 주세요. 그럼 12일 되죠. 그 다음에는 겉흙이 바짝 마르면 주시면 돼요. 물을 좀 아껴줘야 되니까 3일에서 5일에 한번 주면 되지 않을까요? 환경에 맞춰서 주세요. 이게 마름이, 물 마름이 좀 다 다르니까요. 겉흙이 바짝 마르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주고 키우세요. 이게 물을 보통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물 마름이 별로 몰라요. 얘는 물이 이렇게 약간 좀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가 잎이 처진다 이럴 때 듬뿍듬뿍 줘서 키워도 얘가 키우기가 조금 좀 수월해요. 뿌리 내림은요, 물을 많이 준다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는 게 아니고요. 물을 잘 맞춰서 줘야지 뿌리가 잘 내려요. 이거는 이제 가습을 싫어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 정도 말라 들어갔을 때, 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뿌리가 더 잘 내릴 수도 있어요. 물기를 찾아 나가면서 막 뿌리가 돋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흙이 막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빨리 안 내리는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는 물을 조절해서 이렇게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건 조금 좀 건조함을, 뿌리가 건조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물을 조금 좀 아껴서 준다 이런 생각으로 주시고요. 물을 아껴준다 그래서 하루에 쬐끔 주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 물 주는 요령은요, 한 번 줄 때 길게 줘가지고 얘가 충분한 물을 먹고 3-4일 말린 다음에 또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물을 아껴준다 그랬더니 오늘 쬐끔 여기 겉흙만 마르게 요만큼 주고 또 내일 조금 요렇게 주면 이 밑에 뿌리에서 물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물 주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물을 줄 때 흠뻑 먹게끔 잘 줘야지 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꽃비누 나왔습니다.